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랴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즐겁게 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두아드랴 교회 세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거보다는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비록 과거에는 잘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면 이는 과거에 쌓아놓은 상금마저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자칫 구원과도 상관이 있게 되지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행위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었지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를 않자 주님께서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즉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처럼 공의 가운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지요. 이런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다시금 권면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하셨지요. 여기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초신자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짓게 행할 만한 믿음은 가지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교훈해 주어도 아직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기에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했는데 사단의 깊은 것이란 곧
영의 깊은 세계를 뜻합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법이 있어서 그 법을 알고 지켜 행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법을 알지 못하면 자칫 뜻하지 않게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면 자칫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같은 죄를 지어도 어느 단계의 믿음에 있느냐에 따라 받는 형벌이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초신자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는 같은 죄라 해도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초신자가 진리를 잘 몰라서 남을 판단하고 수군수군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수군하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큰 죄임을 알 텐데 이처럼 알면서도 행한다면 그 죄는 그만큼 더 큰 사단의 송사거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깊이가 다 다르며 그 깊이에 따른 사단의 역사도 달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초신자는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므로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거쳐온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고 통과하지 못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해 줄 수가 없지요. 들은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해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도 없고 바른 영적 상담이나 심방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어 회화에 능통한 사람이 자신보다 실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도 있지요. 상대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상대의 문제점이나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 회화에 서툰 사람이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물론 어떤 스포츠, 예를 들어 골프에서는 코치가 선수보다 실제 실력은 못하면서 선수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유구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보다는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영적으로 더 앞선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직접 그 단계에 들어가 보아야만이 정말 그 단계가 어떤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과일의 맛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먹어보고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듯이 설령 지식으로는 깊은 영의 세계와 더 높은 믿음의 단계에 대해 알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칫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이 그 단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이는 스스로 교만해지기만 할 뿐이며 당연히 말씀의 권세도 따를 수가 없지요. 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소호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하면 아멘으로 받고 행해야 합니다. 한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 아직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소화시키지 못하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도 사랑하며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어두움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지요. 이는 사람의 육적인 성장 단계에 비유하자면 아직 젖이나 죽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불과하니 이들을 향해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며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한다면 이는 서로가 답답할 뿐이지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더 깊은 영적 차원, 즉 성결되라든가 권능을 받으라는 이런 차원의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즉 지금의 신앙만이라도 굳게 잡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신앙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 신앙, 즉 믿음의 1단계, 2단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지요. 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전에 외국의 어떤 나라에 이렇게 난소암인가요? 아니 대장암이 무한암을 기도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도 몸무게가 40몇 킬로에서 25킬로밖에 안 나가는, 누워 있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중에 살지요. 또 암이 뭐 또 전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기도받고 나왔어요. 손수건 기도받고. 근데 이분이 이제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먹지 못했는데 뭐 1년 이상 이렇게 누워있고 침상에. 근데 막 먹고 싶어가지고 아마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찾았나 봐요. 근데 누군가 잘못 가르쳐 줬는지 아마 막 먹어도 먹도록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당기니까 막 먹었나 봐요.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위장이 이게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 환자 같은 분은 이제 지금 치료 받았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오랫동안 먹지 못했고 누워서 이렇게 고통 중에 산 분이어서 위장이 전혀 능력이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많이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금식을 하고 알기 때문에 금식 후에는 어떻게 먹어서 몸조리를 회복시키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드려도 여러분이 바르게 가르쳐드려야 돼요. 무조건 하고 먹어버리게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주위에서 권면했는지 몰라도 외국분인데, 저 미국분인데 그냥 막 먹어버린 거예요 많이. 예, 그래서 이렇게 젖먹이야 이게 만약 밥을 주면 소화시키지 못하죠. 잘못되죠. 뭐 체할 수도 있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굳게 잡고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현 상태만 유지하라는 뜻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 아니란 생각이 틈타서 이 정도면 됐으니 좀 쉬어야지 했다가는 마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가 노젓는 일을 멈추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지요. 세찬 물살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하루하루가 5년 전, 10년 전의 하루와는 의미가 다르지요.
물론 주 안에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지만 지금 잠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예전에 잠시 게을리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몇 달 남기고 하루를 허비하는 것과 시험을 2, 3일 남기고 하루를 허비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 혹여라도 현상 유지만 해야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국 엄청나게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세월을 아껴서 날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지는 뜨겁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비진리와 악과 어둠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이지요. 즉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의 죄악과 미혹을 이기며 말씀대로 의를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 나감으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지요. 다음으로 끝까지 내 일, 즉 주의 일을 지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오직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셨지요. 따라서 주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등을 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 나갈 때 그것이 곧 지키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기며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지요. 그렇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이는 곧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후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그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가졌던 권세가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서 5절 7절에 나오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즉 마귀 내가 내게 예수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에게 넘겨 누가 이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가 자기에게 넘겨줬다 이 말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합니다. 즉 천하 만국에 대한 권세를 원래는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자신 즉 마귀가 원하면 예수님에게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원수 마귀입니다. 물론 이 권세는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권세이지만
주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죄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고 죽으신 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므로 이제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이 어두운 세상과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교회, 어느 지교회에서는 30년인가요? 우상을 뭐 깊이 섬기며 30년간 귀신에 시달리던 분이 서울에 있는 뭐 자녀인가 보죠? 가서 지신을 다루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에게, 지신을. 근데 이 어머니가 지신을 보게 된 거예요, 틀고. 지신을 보니까 이 어머니를, 그 이분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냥 잠잠하게 된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고 그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 지신을 보는 순간에 그런 세력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아마 눈에 보이기도 했고 했나 보죠. 그럼 지신을 딱 틀면 이게 범접을 못하고 그러다 결국은 다 떠나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평안하고 이렇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예, 빛에 속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것이며 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빠지도록 만들려고 하지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을 심어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을 통해, 악한 자를 통해서 방해하고요. 손수건으로 역사가 엄청 커지니까 방해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손수건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단이다. 왜? 손수건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느냐? 참 말이 됩니까 도대체? 목사님이 이랬다면 말이 돼요 이게? 아무리 시기 질투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권능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앞치마와 손수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했으면 아 그게 우상입니까? 그 권능이 누가 줬는데 손수건의 권능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지 그 손수건이 우상이 돼요? 그 바울사도 우상이 돼요? 하긴 뭐 바울사 이단을 괴수만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또 장로님이요, 시골 교단에 이제 어떤 장로교단에 장로님이 지시인을 본 거예요. 지시인은 이 TV를 트는데 다른 이제 기독 TV를 이렇게 트는데 안 나오고 트는데 안 나오더니 지시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또 치료도 받고. 그래서 이걸 이제 간증을 교회에서 했더니,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마귀도 치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치료하면 성경에 마귀가 치료했단 말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잠잠해 버리더래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귀가 있다고 그런다 이 말. 성경에 마귀가 치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소경 눈뜨게 해요? 벙어리 말하게 해요? 귀머리 듣게 해요? 에이즈 막 암 치료해요? 일체 일어나 걷게 해요?
그러면 뭐 마귀들이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안 믿는 자녀들 원통 시켜서 그냥 맹크런 치료해가지고 기독교 대적하지요. 못 믿게 하고 자기들 믿게 하고. 그러나 그런 역사는 세계 어디서도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치료했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외에는 참으로는 치료한 적이 없어요. 마귀가 어디를 치료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픈 사람 없어야지. 마귀가 치료하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걸 마귀 역사라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죄종들이 이러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건 뭐 젖먹는 신자도 아니고 젖먹는 신자도 그러진 않지요. 아무리 초신자라 해도 들으면 믿으려고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네, 마귀는 이렇게 마귀가 가진 권세는 이런 거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영역은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란 창조의 영역 말합니다. 창조의 영역은 마귀가 가지 못합니다. 창조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고유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창조 역사는.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데 보인다. 창조 역사죠. 왜? 실명돼 버린 눈을 보이게 했으니까 죽어버린 걸 살렸다 이 말입니다. 창조 역사. 부활시키나. 죽어버린 걸 살리고 부활한다. 안 들리는 게 고막이 터져버리고 신경이 죽어 안 들리는 게 들리게 했다. 창조 역사인 거예요. 죽어버린 신경 살려서 걷게 한다. 창조 역사. 이런 거는 마귀가 못한다 이 말.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손수건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해 주면 이거 가지고 언제니 각 치료가 되고 막 이제 귀신 떠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나요? 희한한 능을 행했다고 하죠. 희한한 보기 희한하지 않습니까? 손수건 갖다 얹으니까 병이 치료되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한한 능을 사도 바울이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마귀도 한다고 손수건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그러니 이단이라고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등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회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못 일어나게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결국 마귀를 한 번 두 번 점차 이겨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마침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마귀를 여러분이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더욱 온전히 살면 살수록 더 큰 권세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도 더욱 넉넉히 지배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온전히 삶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아니면 반대인 마귀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죠.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 나왔다. 그럼 범죄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다면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범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서 범죄한다면 그건 하나님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육체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들. 제가 아무리 단에서 이렇게 외쳐도 여전히 사망으로 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또 외치고 외치는 것은 외치지 않으면 뭐 누룩처럼 되니까요. 금방 번져서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여덟 명이 되고 번져 나가기 때문에
늘 경계하게 되고 경고하게 되고 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말이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고 가는 거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범죄하지 않냐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둠이 빛을 감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살게 되지요. 특히 니골라당이나 발람 또는 이세벨 등과 같은 사람의 행위를 쫓게 되면 그런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하면서 점점 밥이 되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하지요. 여기서 철창은 쇠 막대기나 쇠 지팡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면 질그릇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의미하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은 생명으로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존재였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영이 죽게 되고 혼의 지배를 받는 육의 사람이 되므로 이제는 마치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따라서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을 깨트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원수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쓸모없는 질그릇처럼 산산이 조각나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씀한 대로 분명히 전도서의 끝장이 있는 대로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절대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지요. 이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 안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이기고 끝까지 주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인 빛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시지요. 새벽별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새벽별은 바로 주님을 뜻하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곧 말씀대로 행하여 사단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며 사랑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영의 사람이 되어 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고 온전해짐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여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 새벽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 진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 말씀대로 진행해 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나왔을 때는 그리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내가 진리를 사랑할 것이고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우리와 어떤 관계? 누구신지 아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신 분이요. 또한 육도 아담에게 정자와 하와의 난자를 줘서 이 생명 이런 육의 씨를 줘서 결합하여 생명이 되도 나오게 했으니 육도 하나님 것이요. 또 영을 주셨으니 영도 하나님 것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까지 주셔서 우리 멸망하기로 사망하기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렇게 혹독한 징벌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처형과 머리에 가시관과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고 하면 어찌 감히 세상과 착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사망하기 잃는 범죄를 하며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갖 걸 죄를 지으면서 사망길로들 가고 있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하죠. 내가 양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단에서 외치고 외치는데 그런데도 듣지 않냐고 사망길로 가는데 어찌 충격을 안 받아요? 어찌 애통하지 않고 어찌 슬프지 않아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구약신약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을 칠 날이 칠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탄식할 날이 7년할 날이 떨어지고 또 영원히 세세도록 지옥가서는 지옥가서는 탄식도 못하지만 7년할 날이 떨어졌어. 내가 어찌하여 그때 그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못했던 거. 왜 세상 거 향나가 취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버리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거 하고 진리 그 말씀 누누이 단에서 외치고 외치고 외쳤는데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7년 안에 떨어지고 또 지옥에 이렇게 오게 됐던 거. 아무리 탄식해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서 일점 유력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 담긴 좀 더 깊은 영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주 안에서의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지요. 육적으로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열심히 내는 것 같아 보여도 정작 마음에는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육적인 열심과 충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육적인 충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와 함께 육적인 충성이 필요하지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할례라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이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육적인 충성을 안 하고? 마음의 할례도 하면서 곁들여 함께 또 육적인 충성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병행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서로 도와가면서 또 마음의 할례도 잘 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충성도 하고 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육적인 열심과 충성은 있었지만 마음의 할례하는 것에는 열심내지 않았기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니까 미혹받게 되고 이렇게 사단의 역사받고 또 미혹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음에 할례했더라면 미혹받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마저도 돌이키지 않으니 큰 환란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아직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나 초신자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과 재앙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요. 왜? 아직 어린 젖먹는 신자니까.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해서 진리도 알고 영의 세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 열심 내고 충성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오랜 세월 마음에 할례는 하지 못함으로 결국 미혹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진리도 알고 영의 세계도 알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해도 그들은 다만 구원의 약속만을 받을 수 있었지요. 예전에 쌓았던 상급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겨우 구원에 이른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코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안에는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교회들이 칭찬을 받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책망이나 권면을 받은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를 잘 듣고 깨달아서 혹여 자신에게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증거되겠지만 여러분은 이번에 증거되는 일곱 교회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는 온전히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아들의 교회 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되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누르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의 마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일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늘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놓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 오라루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